안녕하세요. 공쌤 비타의 공쌤입니다.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김광석 씨의 이등병의 편지입니다. 많은 군대 가는 분들의 마음을 달래줬던 그런 곡인데요.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진행이니까요. 잘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코드 보시겠습니다. 첫 번째 코드입니다. C 코드. 다음 코드입니다. D 마이너. 다음 코드입니다. D 마이너 7. 다음 코드입니다. E 코드. 다음 코드입니다. F 코드. F 코드는 한 가지 폼이 더 나와요. 이때는 6번하고 5번 줄을 뮤트 시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다음 코드입니다. F 마이너. F 마이너에도 한 가지 폼이 더 나와요. 이때도 F마이너는 6번과 5번 줄을 생략해 주셔야 합니다. F마이너도 한 가지 폼이 더 나와요. 이때는 6번과 5번 줄을 마찬가지로 뮤트 시켜 주셔야 합니다. 다음 코드입니다. G코드. 다음 코드입니다. A마이너. 다음 코드입니다. A마이너/G. 설명 잘 보셨죠? 지금부터는 노래의 순서에 맞추어서 전체적인 진행과 맥락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노래의 순서, 곧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.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설명드릴 때는 인트로 4마디 설명드릴게요. 인트로 4마디 코드 진행은요, C코드, 그리고 E코드, A마이너에서 슬래시 G, 그리고 D마이너, G, 그리고 C입니다. 아래 타빌레이트 악보 잘 보시면서 제 설명과 매칭시키시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랄게요. 인트로 4마디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볼게요. 3, 4부터 출발하죠.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. 좀 여러분께서 제가 연주하는 거 보고 좀 이상하다 싶은 게 있나요? 뭘까요? 바로 코드를 제가 풀 코드로 잡지 않아요. C에서도 이렇게 4번 줄에 2번 줄을 생략하죠. E 코드에서도 5번 줄, 4번 줄은 생략하고 있어요. 그리고 A마이너 이렇게 3번 줄과 2번 줄만 누르고 있어요. 이유인즉슨 필요 없는 노트들은 언제든지 생략하고 안 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기타를 정말 정말 많이 쳐보셔야 해요. 그리고 내 오른손이 어느 줄을 치고 있는지 감을 익히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파트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A파트부터 진행이 되어지는데요. 다시 마찬가지로 C코드부터 출발을 해요. 네, A파트 8마디 진행 보여드려볼게요. 3, 4. 올려서 G로 가죠. 그 다음 C에요. 여기서 조금 잘 보세요. E를 잡는데요. PM 그리고 6번 줄 2번 줄을 치고 PI로 4번 줄 3번 줄 그리고 IM으로 3번 줄 2번 줄 그리고 A 손가락으로 1번 줄을 치시는 거예요. 연결하면 이해되셨죠? 자, 다음 넘어갈게요. A마이너 다음 G 슬래시 G에요. D 마이너 G C D 이런 진행입니다. 다음 진행 보여드릴게요. B 파트 진행인데요. 가슴 속에 이 부분이죠. 이 코드부터 출발을 합니다. B 파트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볼게요. 3, 4 E 코드 A 마이너 C, G, 그리고 F G로 가죠. C 자, E에서는 PM으로 6번 줄, 2번 줄 치고 I로 그리고 3번 줄을 친 다음에 M 그리고 I, A 이런 식의 진행이에요. 연결해보면 네, 넘어갈게요. A마이너 슬래시 G 그리고 D마이너 몇 대 여기까지 치고 두 박자 세 번째 박자에서 D-7으로 코드를 체인지 하세요. 그리고 1번 줄을 치고 IM으로 2, 3번 줄 네.
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. C 코드도 비슷한 진행입니다. 네 마디 진행입니다. 시작이다. 다음 슬래시 젊은 날의 생이여. 이런 진행입니다. 다음 A 파트 진행 여덟 마디 다시 나와요. 앞에 하고 유사한데요. 악보만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부분도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. 3, 4. A 마이너 슬래시 G I M 그리고 I A 예. 그다음 D 마이너 G C로 가죠. E A 마이너 P I M A 계속 진행. 단순한 패턴이에요. C로 갑니다.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. 다음 진행은 B 파트 진행인데요. 코드 진행은 앞에 B 파트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때 더블링으로, 더블링이라는 것은 기타를 두 대 연주하는 걸 더블링이라고 하는데요. 사운드를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한 대는 이렇게 스트로크를 연주합니다. 두 가지 다 설명을 드릴게요. 첫 번째 핑거링부터 설명을 드리는데요. B파트, C파트 그리고 인터루드까지 총 8마디 진행이 되어져요. 쭉 연결해서 보여드려 볼게요. 이 코드부터 출발하네요. B파트 8마디부터 3, 4. A마이너 슬래시 G F G로 가네요. C로 A 마이너 슬래시 G D 마이너 D 마이너 7 G 이제 C 파트 넘어가죠. C E A 마이너 그리고 슬래시 G D 마이너 G C N 4 N에서 3번 줄 한번 칩니다. 그 다음 연결해서 인터루드 3 and 4 and. 이런 식의 진행인데요. 방금 설명 드렸던 두 번째 B파트, C파트, 인터루드에서는 더블링이라고 해서 코드를 풀로 잡고 이렇게 스트로크도 나오게 돼요. 피크 이용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은 이렇게 스트로만 하셔도 되는데요. 첫 번째 박자에서 그리고 세 번째 박자에서 베이스 부위를 좀 중점적으로 치는 플레이를 했습니다. 기억하시길 바랄게요.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. 3, 4. 그 다음 A 마이너 슬래시 G F 가죠. 여기서는 F를 풀로 잡으셔야 돼요. 5 높이 8개씩 1, 2, 3. G, D 마이너 그리고 D 마이너 7 체인지 하셔야 돼요. G, C로 C 파트 넘어가요. G. 저는 엄지손가락으로 베이스 부위를 한번 연주하고서 나머지 포인트를 연주했어요. 1, 2, 3, 4 and 인터루드 네 마디. 다음 진행은 다시 A 파트로 돌아가는데요. 이때는 더블링 하지 않아요. 스트로크 안 나오고요. 또 B 파트, C 파트. 이때 B 파트 할 때 다시 스트로크에 나오게 됩니다. 그렇게 B 파트, C 파트를 한 번씩 반복하고요. 아우트로로 넘어가는데요. 아우트로에서 이제 다시 이 부분이 한 번 더 나오게 돼요. 그 진행에서 페르마타 진행이 나오는데요. 여러분 마지막에 스트로크이 나오기 때문에 F 코드 다음에 마이너 코드를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. 여기서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. 그리고 마지막에 C 코드로 엔딩 하시면 됩니다. 아웃트로 7마디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. 3, 4.
그다음 마이너. 이제 페르마타 있으니까 그 미 그리고 마지막 여에 C가 나온대요. 여 이제는 저음부와 고음부를 나눠서 2 두마디 3 4 그리고 마지막에 그레산도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김광석 씨의 이등병의 편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. 코드 진행이 C키 안에서 움직여지는 어렵지 않은 진행이니까요. 충분히 연습하셔서 금방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 핑거링을 이용한 아르페지오를 연습하시고 싶으신 분들께 아주 적합한 곡이니까요. 핑거링 충분히 연습하신 뒤에 이 곡을 연주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.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강의 시청하고 있으시면 댓글로 카페에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공쌤 미탈 공쌤이었습니다.